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현 교수입니다. 이번 교육은 실무 위주로 갈 것입니다.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무에 집중을 해서 바로 검색 및 청취가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살펴보겠습니다. 대인실무창구서의 목차는 크게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보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두 번째가 공제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제, 세 번째가 이제 새로 도입된 자기신체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교수님,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대인실무창구서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또 가장 중요하냐라는 물음은 우리가 어린애들 놓고 물어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대답입니다. 다 중요하지요. 보상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실무 참고서는 바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이 없다. 그러나 굳이 또 고르라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합의에 관한 규정을 제일 먼저 익혀야 될 덕목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가 왕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잘된 소송보다도 잘못된 화해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상과에서는 합의가 최고니까 합의에 관한 덕목, 그 기술이나 테크닉을 일단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합의에 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익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보상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상 책임. 저는 가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자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할 겁니다. 이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삼각관계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갑은 보험회사, 즉 우리 조합이고 A는 가해자, A는 가해자, B는 피해자, 갑은 공제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A가 B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을 값보다 대신 물어주시오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이 공제의 배상 책임의 특징이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선행되는 거, 손해배상 청구가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A는 B의 박을 튼 경우에 B를 물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이 손해배상 청구 의무를 보험회사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때 A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보험금이죠. 다만 실무적으로는 A가 사고 발생과 동시에 갑에게 위임을 해주니까 B가 직접 갑을 상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보상 책임 발생 요건으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아주 쉬워지죠. 누가? 공제조합이 어떤 사고를 물어주느냐 하는 문제면 조합원이 발생시킨 사고를 물어주는데 어떤 사고냐? 자동차 사고로 물어준다. 누구를 다쳤을 때? 남을 죽게 하거나 다쳤을 때 물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조합원이 자동차 사고로 남을 다치면 물어준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조합원이 자동차 사고로 남을 다치면. 그런데 우리가 실무지침서를 꺼내든 약관을 꺼내든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요, 소유 사용 관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소유 사용 관리.